지난 16일 경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본교 보건실에서 금연 상담 교실을 운영합니다. 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인 서강, 이 시간 진행의 김영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총학생회 우리는 새로운 학기를 맞이했는데요. 지난 16일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출범 후 첫 전학대회인데요. 봄학기 예산안 승인의 건과 특별기구 재설치 심의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서정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6일 정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의원 68명 중 위임 대의원을 포함해 74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체 대표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겨울학기 결산안과 봄학기 예산안 승인의건, 그리고 특별자치기구 재인준 등이 이뤄졌습니다.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 전 회순 변경에 대한 총학생회장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74명 중 71명이 찬성해 특별자치기구 재인준이 예결산안 승인보다 우선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맑음과 춤추는 큐에 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맑음은 74명 중 71명의 찬성표를 얻어 재인준을 받았습니다. 춤추는 큐의 발제에선 최근 있었던 현수막 훼손 사건이 언급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오전 10시 14분 17분에 현수막 훼손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화학과 시옷 교수로 신원 확인했습니다. 현재 고소에 이르러 총학생회 중위 차원에서는 1일 피켓 시위가 진행 중이며 집단 작업을 계속해서 개시하고 플랑 활용 캠페인, 일명 지저분한 현수막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74표 중 71표를 얻어 재인준이 가결됐습니다. 이후 각 단위의 예결산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겨울학기 결산안과 봄학기 예산안은 각각 62표와 66표의 찬성으로 승인됐습니다. 전학대회는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표자들이 자기가 선출된 단위에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제46대 총학생회 우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소통인데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선본 때부터 항상 주장했던 게 저희가 먼저 다가가고 항상 학우들의 많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실 겨울방학을 지내보면서 저희가 주장했던 그리고 머릿속에 그렸던 그런 이상향과 현실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제 정규학기가 시작한 만큼 저희가 그때 느낀 점들을 많이 보완해 나가면서 학우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학우들이 정말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총학생회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총학생회로 나가고자 합니다. 제46대 총학생회 우리가 출범하고 첫 정기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였습니다. 앞으로 1년의 임기를 보내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자리였는데요. 그에 반해 특징적인 안건이 없었다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음 회의에선 총학생회 우리만의 안건이 다뤄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SGBS 서정민이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본 행사는 커뮤니케이션학부 여성주의학회 랩회가 주관했습니다. 지난 3일과 4일엔 여성의 외모 지적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엔 본교 정문 앞에서 여성의 날 필리버스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학회원을 비롯한 신청자들은 여성에 대한 자유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낮 12시부터 3시간 동안 총 11명의 연사자가 발언했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무언가를 요구받아본 경험은 그렇게 멀리 나가서 찾지 않아도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한 경험은 내 주변에 혹은 내 안에도 언제나 존재합니다. 여성주의는 이러한 경험들에 대한 질문과 성찰을 긍정합니다. 이것은 절대 누군가를 향한 공격이 아닙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궐기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권을 쟁취하기 위한 시위였습니다. 1975년 UN에 의해 공식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전 대학교 와서 사실 여성의 날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여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여성 의제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이 날을 홍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학내에서 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적어도 학내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필리버스터가 열린다면 적어도 오늘이 여성의 날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날을 알리는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걸 그 필리버스터를 준비했고, 두 번째로는 그 여성의 경험을 얘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했고.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 보건실에서 금연 상담 교실을 운영합니다. 금연을 원하는 모든 학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건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매주 화요일 마포구 금연센터 소속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1회당 15분이 소요되며 6개월에 걸쳐 실시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장소는 본교 체육관 앞 금연상담버스 혹은 보건실입니다. 금연상담버스는 서울금연지원센터에서 후원하며 격주로 본교를 방문합니다. 다음 버스 방문일은 3월 29일입니다. 버스가 오지 않아 보건실에서 면담을 진행할 땐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상담을 실시합니다. 금연 보조제 지급 및 금단 증상 관리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학우에겐 별도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보건소나 이제 병의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이제 대학교에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이제 6개월 동안 관리를 해드리고요. 이제 금연 보조제나 이제 문자 서비스, 전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대학생 분들이 금연에 좀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와 여성의 날 기념 행사, 그리고 금연 상담 교실에 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남양주 캠퍼스를 위한 릴레이 기부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동문들이 직접 기획한 모금 활동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수년간 준비 중이던 남양주 프로젝트가 그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 인서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me hold your hand.